백시준 씨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. 그럼 얘가 어딜 간 거야? 왜 또 오셨어요? 시진이는 안 보이던데. 풀려났대요. 아, 그래요? 아이고, 참, 잘 됐네요. 다행입니다. 다행은요, 무슨. 애초에 죄도 없던 애 괜한 고생만 시켰는데. 그럼 그렇죠.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여기서 얘기할 거 따라 나올래. 부르셨습니까, 회장님? 풍도가 사고 나던 날 내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네. 꼬박 20년 만에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인데 그만 아쉽게도 내가 받지를 못했어. 무슨 말을 했을까? 그게 참 궁금한데. 그건 전화를 받은 사람만이 알겠지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? 그건 자네가 알겠지. 내 전화를 받은 거는 서부 사장 자네니까. 그래. 풍도가 그날 무슨 말을 하든가. 회장님, 뭔가 오해가.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야! 죽은 풍도혜미가 왜 살아있는 걸로 둔갑했으며 왜 또 전화를 대신 받아놓고도 날 깜쪽같이 속인 거야? 대체 그 속셈이 뭐야? 자네가 풍도를 죽이려고 했던 게 정말 사실인가? 말해봐!